다니엘 11장 5절 보겠습니다.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11장은 계속해서 다니엘에서 계시된 것처럼 이방인들의 왕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금머리에 해당되지는 바빌론이죠. 그 열 발가락에 해당되지는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 짐승들의 환상들을 통해서도 이방인의 왕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또 특히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와의 그런 그 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수대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11장에서도 계속 그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네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설명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11장에서도 1절, 2절에서는 페르시아의 제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3절 이후에서는 그리스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그리스는 이제 네 왕국으로 나누어질 것인데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관련되어서 두 왕국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북쪽의 왕국이고 하나는 남쪽의 왕국이죠. 북쪽의 왕국은 시리아이고 남쪽의 왕국은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두 왕국은 설명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북쪽의 왕국 시리아와 남쪽의 왕국 이집트가 어떻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 사이에 놓고 치열하게 그 패권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이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5절부터 그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6절까지 이렇게 봤었죠. 그 이집트와 시리아와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정략 결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베레니스 혹은 베레니케라고 불리우는 이집트 왕의 그 딸 이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딸을 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결혼을 시키죠. 그러나 그때의 그 시리아 왕은 이미 혼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케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조건을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 왕권을 이 베레니케의 아들들에게 그 넘기는 것을 그 전제로 해서 정략결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도두어 주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라델프스가 죽었을 때에 이 베레니스의 처지는 아주 무력해졌습니다.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약속 그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의 왕이 안티오쿠스 데우스였는데 그 이집트 왕의 딸 베레니케를 강제로 쫓아내버립니다. 그 이혼했던 또 라오디케아를 다시 회복을 시키죠. 그런데 회복된 이 라오디케아가 더 이상 자신의 남편을 믿지를 않습니다. 한번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도두어 주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자, 오늘 7절 나와 있죠? 7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의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북쪽 왕의 성채로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그녀를 말하는 것은 이 베레니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베레니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 뿌리는 부모가 되겠죠. 가지는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낳은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들 가운데 한 가지가 거명이 되어지는데 남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라비입니다. 누이에 대한 복수로 시리아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티그리스에 있는 셀루시아에 이르는 모든 길을 통해서 북쪽 왕의 성채로 들어갑니다. 7절에 그렇게 언급되고 있죠. 그가 한 군대와 함께 북쪽 왕의 성채로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8절에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되리라.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다시 돌아갈 때에 그 보물들을 약탈해가는 것이 관례죠. 그 느부갓네살도 그랬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에 대해서 다 파괴시켜버리고 값이 나가는 것들은 다 바빌론으로 다 옮겨갔죠. 페르시아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집트 신들의 우상들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명들, 금, 은, 기명들 함께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때의 이집트의 왕이 프톨레미 3세, 개인적인 이름으로는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였는데 다시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과 기명들을 다시 이집트로 되찾아와서 그들의 성전에 회복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이 왕은 아주 대단히 큰 업적을 한 왕이죠. 그래서 그 이름,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그 뜻이 은혜자, 기부자, 후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이집트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왕이었죠. 8절 다시 보시면 그 내용 생각하면서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되리라. 그래서 이 프톨레미 3세,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는 셀레쿠스 2세보다 4년 더 오래 산 것으로 역사는 말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7절, 8절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요약하는 것이죠. 프톨레미 3세,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가 있었던 당대에 그 북쪽의 왕, 그 시리아의 왕은 셀레쿠스 2세였는데 셀레쿠스 칼리니코스라고 하는 개인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시리아의 영토로 가서 아주 산산조각 내버렸죠.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갔죠. 예,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이집트로 돌아와야 됐는데 그때의 역사적인 기록은 라킨에 의하면은 이집트에서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왕이 자리에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다시 되돌아왔는데 그때의 셀레쿠스 2세 시리아 왕이죠. 그것을 폐위시키지 않은 채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10절에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북쪽의 왕 셀레쿠스 2세가 죽습니다. 셀레쿠스 칼리니쿠스가 죽어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셀레쿠스 3세이고 하나는 안티오쿠스 3세예요. 이름이 기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면 프톨레미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집트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셀레쿠스라든지 안티오쿠스라든지 그런 말이 나오면 북쪽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셀레쿠스 2세가 죽고 두 아들 셀레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것인데 두 아들들이 분노하죠. 부추김을 받아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러나 둘 가운데 하나만 남아요. 그 하나만 남은 사람이 안티오쿠스 3세인데 마그누스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둘 가운데 하나인 셀레쿠스 3세는 장군들에 의해서 독살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 이 마그누스 대왕이 세력을 계속 확장해서 휩쓸어버리죠. 그래서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라고 그랬죠. 그 3세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서 취했던 영역을 관통해서 계속 진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누가 왕이 되었었느냐 그러면 프톨레미 에우레게토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프톨레미 필로파테르라고 하는 그 왕이 왕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4세와 안티오쿠스 3세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디에서 끝나는 것인가? 그 성체였었던 가자 가까이 있는 라피아라고 하는 지역의 요새에서 끝납니다. 그때가 BC 218년이에요. 자, 그것을 감안하면서 10절을 다시 읽어보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11절에 그러면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이제 성체까지 침범을 했죠. 남쪽 왕이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곧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 쳐들어오는 시리아 왕의 이름이 프톨레미 4세라고 그랬습니다. 프톨레미 필로파테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도 헷갈리네. 이집트 왕이죠. 이집트 왕, 시리아 왕이 아니라 이집트 왕이 아주 유약한 왕으로 알려졌지만은 그가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에게 화를 내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죠.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큰 무리는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승리하는 거예요. 시리아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서 11절 다시 봅니다. 그러면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곧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여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속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전쟁이 있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연대를 이 모든 역사들이 다 끝난 다음에 후대에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다른 세상 종교 경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성경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 이 부분에 있어도 약 80여 개 정도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대환란 때 이루어질 그 예언도 거의 동일한 사건들입니다. 거의 80여 개의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대로 실현될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죠. 12절에 남쪽 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갈 때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집트의 왕 프톨레미 4세
프톨레미 필로파테르가 라피아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래가. 아주 방탕한 데다가 유약한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예상외로 이 안티오쿠스의 대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둬버렸죠. 그 결과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그래서 시리아에 대해서 승리하고 나서도 세력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부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국의 반을 잃어버려요.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13절에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 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로파테르하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평화협정은 13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프톨레미 4세가 죽어요. 프톨레미 필로파테르가 죽죠.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입니다. 프톨레미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의 왕위를 계승하죠. 이 소식을 안티오쿠스 3세가 들어요. 그런데 이 왕위에 오른 프톨레미 에피파네스가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레바논과 그 팔레스타인을 다시 한번 침공을 합니다. 그 전에 라피아에서 크게 패배를 했죠. 그 소력을 이제 싣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공하는 것입니다. 13절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 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14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도, 여기 내 백성의 강도는 다니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백성의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이 안티오코스와 함께 이 남쪽 왕, 이집트 왕인 프톨레미 에피파네스를 대항해서 일어난 세력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필립 5세였습니다. 필리포스 5세라고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연합을 해요. 이집트가 취한 영토를 분할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여기에서 내 백성의 강도들이라고 하는 말이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또 예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역사적인 관점은요. 거의 대부분의 그런 그 주석가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 결론은 이 유대인의 매국노들입니다. 네 백성의 강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부도덕한 그 유대인들 자신의 민족에게 어떤 해가 돌아가든지 상관없는 그런 매국노들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것인가? 그럼 안티오쿠스 편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세력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를 차지하려고 세력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그 설명의 제일 밑에 보면 결론에 보면 라킨에 따르면 안티오쿠스가 팔레스타인을 이양받을 때 안티오쿠스는 이 강도 유대인들의 간교한 속셈을 간파하여 그들을 죽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처리해버린 것이 그 표현이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이제 라크만 목사님은 첨가를 하는데 그 밑에 달락이죠. 다른 관점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안티오쿠스가 오기 전에 토비아라 불리는 족속이 예루살렘을 통제했다는 것이라. 내 백성의 강도들이 바로 토비아라고 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들은 이집트인들을 위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물렸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처럼 자신의 민족을 아주 쥐어짰죠. 유대인들은 점차 이들에 대해 질려버렸기에 안티오쿠스가 프톨레미 군대를 공격했을 때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였다. 차라리 그 적의 침략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군대를 지원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집트 요새를 파괴시키는 것을 도왔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토비아인들은 남쪽 왕이 패배한다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이 실현되는 것을 도왔다. 역사는 항상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를 진행해 나갈 때에 실제 해당되지는 역사의 객체라고 말할 수 있는 각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각 나라들. 자신들이 쓰임 받는지도 모르면서 쓰임 받고 역사가 진행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언적인 관점입니다. 내 백성의 강도들이라 그 말이 나왔을 때 에스겔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은 나의 은밀한 장소를 더럽히리니 이는 강도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곳을 더럽힐 것임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밀한 장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히는 강도들에 관한 말씀이 에스겔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건이 다니엘 11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세속 역사에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대환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일어날 모든 예언의 유형들이다. 그때에 반드시 내 백성의 강도들 다시 한번 출현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루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계속 이집트의 소유였습니다.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북쪽 왕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이집트 왕 프톨레미 에피파네스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 영광스러운 땅을 통과해야 되죠. 그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짓밟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이스라엘 유대의 그 신세가 맷돌로 치면 윗 맷돌과 아랫 밑돌 그 사이에 놓이는 아주 어려운 처지입니다. 또 그 스코필드의 표현에 의하면 모루와 망치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그 철골에 밑으로 가도 어렵고 위로 가도 어려운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안티오쿠스는 이집트 공략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침범하는데 그 침범하자마자 프톨레미 군대의 장수 스코파스와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스코파스는 안티오쿠스의 군대에 쫓겨 도망하다가 시돈 성읍의 강력한 성체에 몸을 은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토루를 쌓아요. 그 성읍을 에워싸는 것이지요. 안티오쿠스가 강력한 공격을 퍼붓죠. 그래서 그 강력한 군대의
맞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했지만은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시돈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이 예언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에게 항복하고 말죠. 자, 그 부분 언급 마음에 두면서 1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루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로마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병행에서 로마가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데 로마가 약속을 해요. 이집트에 대해서는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의 이집트의 그 왕은 아주 어렸다고 그랬죠. 그 프톨레미 에피파네스는 아주 어렸어요. 그래서 섭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섭정의 세력이 이 강성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로마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요. 이집트를 돕겠다고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그 시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하도록 허락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안티오쿠스가 되돌아와서 소아시아의 남쪽 해변에 있는 킬리키아 등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5절 역시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해서 진멸되리라. 그래서 이 16절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안티오쿠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계속 반복되죠. 이 영광스러운 땅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로에 해당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 땅이죠.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해서 진멸되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전무후무하게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역사적인 그 인물이 안티오쿠스 대제인데 이 안티오쿠스 대제 때의 영광스러운 땅이 진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의 왕이 이제 유명한 왕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시리아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이교도를 숭배를 하죠. 그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 피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그 사건을 초래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 볼 때 이는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북쪽 왕에 대한 유형이다. 이 북쪽 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 적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북쪽 왕에 연결이 돼요. 북쪽 왕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11장 30절에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34절에서 많은 사람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적그리스도의 술책을 말하는 것이고 11장 32절에서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17절에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립시키리라. 그가 그렇게 하리라.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침범하기를 원했지만 로마 때문에 행하지 못했죠. 로마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집트에게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에 대해서 전쟁하지 않는 대신에 바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교적인 공세를 펼치기로 방침을 바꾸죠. 그래서 조약이 맺어집니다. 프톨레미 5세와 안티오쿠스 사이에 조약이 맺어져요. 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안티오쿠스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다시 정략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물을 클레오파트라 1세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압할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리시키면 그가 그같이 하리라.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여기서 여인들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딸이 아주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보모라든지 여러 여인들이 같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라키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합당한 설명이에요.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로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그러면 그녀를 부패시키려고 할 것이나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이냐? 이 안티오코스가 자신의 딸, 이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 왕에게 주었다 그랬죠?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에게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깝겠어요? 아버지가 가깝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남편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그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신에게 다 제공해서 결국은 자신의 원래의 목표, 이집트를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보다 아버지 편에 서는 것, 그것은 여자로서 그 부패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것을 이제 부패하는 것으로 봤는데 반대로 돼버립니다.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제하기를 원했으나 그녀가 그녀의 남편의 편을 들므로 끝나버렸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로마가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죠. 안티오쿠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자신의 남편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18절에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는 없게 하리라. 18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은 안티오쿠스 대제의 통치 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제하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버렸죠. 또 직접적으로 이집트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로마가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 트라키아 제국과 그리스를 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그 옛 제국의 영토였었죠. 그 이집트를 포기를 하고 나머지 트라키아와 그리스를 그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와의 그 전투가 그렇게 그 벌어졌었는데 로마와의 일주 전투에서 패배하자 선박 300척의 함대와 더불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땅들과 해변들 사이프러스라든지 시칠리아라든지 말타라든지 이런 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그 후에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다시 반복하면 이집트를 정복하는 대신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섬들, 지중해에 있는 섬들이죠. 많이 취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는 없게 하리라. 그것은 그 설명에 있는 대로 BC 192년에 그리스를 침공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장군 마니우스 글라브리오 장군 휘하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패배하죠. 그 다음 해에 소아시아에는 마그네시아에서 스키피오 아시아티쿠스에게 또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해 중단시킬 것이요. 19절에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패배로 인해서 안티오크스는 시리아의 안티옥에 있는 자신의 수도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을 19절에서는 그의 본토의 요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와의 평화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아파미아 조약이에요. 아파미아 조약. 조약의 내용은 패배자는 당연하게 모든 손해를 다 물어야 되죠.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과 소아시아를 정복하여 얻은 영토를 이 조약에 의해서 다 내줘야만 됩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거기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치러졌던 전쟁 비용을 또 치러야 되죠. 그래서 착수금으로 은 500달란트를 내야 됐고 로마 원로원에서 그 평화 조약이 비준될 때 2,550달란트를 더 지불해야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12년간 매년마다 1,000달란트를 지불해야 됐던 것입니다.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그의 종말을 알리는 공물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람 사람들이 그를 죽였는데 그가 엘람의 성전을 찬탈하여 벨에게 바치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엘람에 있는 벨 사원에게 이제 눈독을 돌려서 거기에 수탈했는데 그 너무 무리하게 수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거주민들이 아주 분노해서 사납게 봉기를 했습니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요. 성경은 그것을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예언 역시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